러시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들은 어느 곳들일까요? 놀랍게도 한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높은 지역들이라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러시아 내에서 어느 지역이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을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이 답은 일부 지방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주로 1차 산업, 즉농업, 광업, 수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총생산 GDP의 대부분이 이러한 부문에서 창출됩니다. 농장, 광산, 유전지대 등 대다수의 산업시설은 지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소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부유한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에서 러시아가 식민지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현재 러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도시들의 랭킹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1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러시아 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탐색해 봅니다. 12위 캄차카 연간 12,000달러. 캄차카반도는 러시아에서 단순 인구 대비 지역 내 총생산을 계산해 볼 경우 러시아에서 소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이 장점이 지역사회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합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대도시 모스크바로 유출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주된 이유는 지역의 천연 자원이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차카의 매력은 이러한 경제적인 양상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어 특히 신라의 4대왕 석탈의 이사금의 출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의 이러한 역사적 연결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외에도 캄차카에 거주하는 코랴크족은 한국의 고대 인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축치, 캄차달, 코랴크, 유카기르 등의 원주민 집단이 고대 한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로 한국 인종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캄차카 지역에서의 어업은 주민들의 생계의 핵심이자 지역의 1인당 소득을 높게 유지하는 주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러 관계의 긴장 고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이 지역의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그 구매력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캄차카 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9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간 12,000달러. 러시아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시베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북극해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09만 명으로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2013년에 100만 인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주민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지역 자원 기반의 소득 유출 때문에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시만이 러시아 전체의 70%의 구리, 80%의 니켈, 74%의 코발트, 그리고 90% 이상의 백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광물 자원은 이 도시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고 모스크바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의 불균형은 시베리아 지역의 분리주의를 촉발하며 이 현상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1922년까지 시베리아 분리주의 운동은 활발히 일어났으며 1917년에는 심지어 시베리아 자치 규정을 마련하고 그들만의 국기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이 운동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알두인 로스쿠토브는 시베리아 공화국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모스크바 중앙정부가 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 대부분의 수익 및 세금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이 제대로 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리주의 시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8위 코미공화국 연간 12,000달러. 코미공화국은 러시아 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연료 및 에너지 허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지만 주요 산업지대의 중심에 위치하고 발달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여수시처럼 석유 가공,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목재 및 목공산업도 일정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그 지역의 주력산업은 여전히 석유 가공,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으로 구분됩니다. 천연가스 운송 및 유통산업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코미공화국은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허브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린 무르만스크주 연간 17,000달러. 북극해에 접한 콜라 반도에 위치한 무르만스크주는 약 89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핵심적인 경제적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얼음이 얼지 않아 중요한 원 및 운송 목적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르만스크는 세계 유일의 원자력 쇄빙선 함대인 아톰플로트의 모항이기도 하며 북극해 지역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통해 북극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6.24공화국 연간 19,000달러. 2022년 PPP 기준 1인당 GDP가 25,800달러로 평가되는 4.24공화국은 러시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야쿠티아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대략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대다수 주민은 야쿠트인이며 터키계 티르크 언어의 한 분파를 사용합니다. 한국어와 언어적 유사성이 깊어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2008년에는 4.24 한국 친선협회가 설립되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4.24공화국의 젊은 소수민족 청년들이 징병되어 최전방에 배치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현지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모스크바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광산업이 잘 발달했습니다. 4.24공화국에서는 러시아의 99%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며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약 25%가 이곳에서 채굴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 GDP를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4.24공화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위치한 벨기에이며 이는 4.24공화국이 광물 채굴업을 통해 GDP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 높은 GDP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5위 상트페테르부르크 연간 2만 달러. 최근에는 러시아의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논란이 이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도시로 그레이트 피터 또는 뾰트르 대제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서방화를 추구하며 동방지향적인 국가 정체성을 버리고 서구지향적인 정체성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러시아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민들은 러시아의 일반적인 정체성보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도시는 북유럽과 서방지향적인 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호사스러운 문화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일부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와 대조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면서 서방 지향적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운동이 생겨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분리 독립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국가 잉그리아 공화국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위 모스크바 연간 22,000달러. 러시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중심지인 모스크바는 국가의 주요 천연 자원부와 기득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모스크바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중앙당국과 모스크바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북극해 일대의 천연 자원이 모스크바로 집중되면서 이 도시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부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군 백화점을 비롯한 호화 물품을 파는 백화점에서부터 다양한 교통수단, 고급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서방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에도 러시아 기득권 및 부유층들은 매우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마가단주 연간 26,000달러. 이번엔 한반도와 아주 가까운 오후츠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가 13만 6천 명에 달하는 마가단주는 시베리아에선 어느 정도 온화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며 지역 내 생산액을 주민의 인구로 나눈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GDP가 주민들에게 고루 분배될 경우 인당 2만 6천 달러의 소득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경제는 주로 광업, 특히 금, 은 및 기타 비철금속 채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냉대 기후 때문에 다음으로 주요 산업은 수산업으로 명태, 청어, 대구, 개 등의 어촌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지역의 최대 교역 국가로 광물 교역만으로도 주민들의 연간 소득을 2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생성되는 부의 상당 부분이 모스크바의 핵심 기득권층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위 사할린주 연간 2만 9천 달러. 놀랍게도 이번에도 한국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한반도와의 긴밀한 혈연적 지리적 관계로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모스크바보다 서울이나 도쿄에 더 가까워 주민들이 서구 문명을 더욱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사할린 주민들은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일부는 심지어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는 크게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할린 지역에서 천연가스 채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의 수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할린의 최대 교역 파트너 국가가 한국인 상태입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는 사할린과 한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두 지역 간의 교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할린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러시아의 혼란기가 올 경우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위 초코트카 연간 3만 1천 달러.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예상외로 모스크바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초코트카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와 가까운 이 지역은 총 인구가 약 4만 9천 명에 불과하지만 석유산업의 발전 덕분에 PPP 기준으로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부는 주민들 사이에 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코트카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석탄, 금, 텅스텐 그리고 세계 5위 규모의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자원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물가와 제한된 소득 때문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생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자원의 큰 부분이 모스크바로 유출되어 현지 주민들이 그 풍부한 자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식민화로 보고 그로 인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갈망하며 이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지역의 가장 큰 교역국가는 바로 마주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부분적인 교역관계가 초코트카주에서는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베링해협 터널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경제 연결망의 핵심적 사업에 어느 정도의 밑바탕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위부터 4위까지의 러시아 내 상위 소득 지역들을 통해 현재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제도의 강화와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가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는 러시아 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악몽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며 공평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주의 운동이 암초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회까지 이 문제가 도달하고 있는 것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1991년 러시아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졌을 때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에 머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와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지역 중 상당수가 한반도와 깊은 연관이 있고 한국과의 높은 교역 비중을 가진 지역,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불확실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하며 한반도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